안녕하세요. 북튜버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지 S. 크레이슨 작가님이 쓰신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2002년에 초판이 인쇄된 이후로 지금까지 개정판이 나올 정도로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 또한 제가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읽은 책인데요. 지금 보니 책 앞장에 몇 번 읽었는지 표시를 해가면서 읽었었네요. 이 책은 사회 초년생이나 재테크를 시작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내 지갑은 항상 텅텅 비어 있을까? 아, 또 카드값 메꾸고 나면 월급이 다 사라지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얄팍한 지갑에서 벗어나기 위한 7가지 비결이 핵심인데요. 그중 한 가지 비결인 당신의 집을 가져라 때문에 집값의 반을 대출받아서 덜컥 집을 처음 장만한 기억이 나네요. 이 책은 또한 바빌론을 배경으로 한 우화 형식으로 글이 진행되기 때문에 정말 술술 익히고 재미있기도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리뷰를 해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얄팍한 지갑에서 벗어나기 위한 7가지 비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바빌론의 가장 부자인 아카드가 사르곤 왕의 부탁을 받아 백성들에게 강의하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비결은 일단 시작하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하고 삽니다. 따라서 부의 원천은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일입니다. 즉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번 돈 중 10%는 따로 떼어놓으라는 말입니다. 요새는 일자리도 잡기 힘든 시대지만 힘들고 급료가 적더라도 일단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10을 벌었다면 그중 1은 안 쓰고 저축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지출을 관리하라입니다. 솔직히 월급을 받으면 돈 쓸 곳이 많아서 정말 저축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가피한 지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쪼들리기 마련입니다. 수입이 늘수록 지출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돈을 써서 충족시키고 싶은 욕구 중 반드시 필요한 것을 고르고 수입의 90% 이내에서만 지출하도록 예산을 짜서 신중히 지출을 통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명한 팝스타나 스포츠스타의 재정 파탄은 항상 자신이 잘 벌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흥청망청 쓴 것이 주된 원인이라는 것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비결은 돈을 굴려라입니다. 일단 저축을 해서 모은 돈은 시작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돈을 벌어주는 돈, 종잣돈입니다. 모든 재테크의 시작은 종잣돈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책에서는 10%를 저축하라고 했지만 결혼하기 전까지는 월급의 50% 이상은 저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80% 정도는 저축한 것 같습니다. 이 돈으로 자신의 지갑을 채워줄 수 있는 황금 물줄기, 즉 수입원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적은 돈이지만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게 돈의 습성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와서 느끼는 것인데 재테크는 정말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기 때문에 꾸준히 좋은 곳에 투자해 나가다 보면 경기가 좋을 때 자신의 자산이 두 배씩 증가하는 마술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 것인데 책에서는 이것까지는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평범한 저로서는 상장 주식이나 비상장 주식, 그리고 펀드, 부동산 정도만 떠오르고 실제 투자를 해보았는데
이 중에서 성공한 것은 부동산과 적립식 펀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어떤 것이든 우리나라의 경제가 계속 성장한다는 전제하에서 샀다 팔았다 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비결은 돈을 지켜라입니다. 책에서는 투자의 제1 원칙은 원금의 안정성이라고 합니다. 커다란 수익을 약속한다고 하더라도 원금이 사라진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은 첫째, 절대 돈을 잃지 않는다. 둘째, 첫째 원칙을 반드시 지킨다입니다. 정말 단순한 원칙이죠. 그리고 항상 자신이 완벽히 알 수 있는 사업에만 투자했고 자신을 지금의 부자로 만든 것은 성공한 한두 번의 투자였다고 하면서 모든 분야를 다 알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저도 한때는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하루라도 빨리 부자가 되겠다는 욕심 때문에 남들보다 빨리 부자가 되겠다는 조급함 때문에 실패의 좌절에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투자를 결정할 때 개인의 지혜를 지나치게 과신하지 말고 해당 분야에서 충분히 경험을 쌓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금을 안전하게 지켜줄 곳에 언제라도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곳에 또한 적정한 이자를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 투자하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비결은 당신의 집을 가져라입니다. 책에서는 자신의 집을 가지게 된다면 뿌듯한 자부심과 자신감이 저절로 생길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을 장만하면 우리의 허리를 휘게 만들던 임대료에서 벗어날 수 있어 생활비가 줄어들 것이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서 집이 없으신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은 집을 사기를 포기하고 월세로 살면서 차 먼저 사는 경우도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차는 집을 산 후 여유가 생기면 사고 월세를 낼 돈이면 융자를 받아서 조그만 집부터 사고 이자를 갚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신축 아파트 값은 어마어마하게 비싸지만 서울 근교나 서울 내에서도 비인기 지역들은 잘 찾아보면 아직도 저렴한 물건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여섯 번째 비결은 미래의 수입원을 찾아라입니다. 사람이라면 더 이상 일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적절한 수입원을 마련해둘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라도 노후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방법으로는 뭐 집, 토지, 정기적으로 적은 돈을 투자하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납입하고 개인연금을 들고 정기적으로 복리적금 드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참 노후 대비는 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비결은 돈 버는 능력을 키워라입니다. 즉 어떤 시련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꿈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막연히 부자가 되고 싶다는 꿈은 헛된 망상일 뿐이라고 합니다. 조그맣지만 구체적인 꿈으로 시작하고 그 작은 꿈을 성취하는 방법부터 확실히 배우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종사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현재 직업에서 최고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즉 현재 직업에서 최고가 될 때 돈 버는 능력도 자연스럽게 키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요번에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아, 왜 이 구절이 예전에는 잘 와닿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젊었을 때 너무 재테크로만 돈을 벌려고 했던 것이 약간 후회가 되기는 합니다. 직장을 다니면 항상 일만 많이 시키고 월급은 적게 주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같고 다른 직장과 비교하면서 불평불만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기보다는 직장에 마음이 안 들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고 거기서 최고가 되려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남는 시간에 투자를 공부해서 재테크를 하는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정답인 것 같습니다. 뭐 현재는 너무 만족스러운 직장에 다니면서 시간 내서 유튜브 채널을 유지하는 게 재미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의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핵심이 되는 얄팍한 지갑에서 벗어나기 위한 7가지 비결을 위주로 리뷰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장에서는 빚을 갚는 방법,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법 등에 관한 유익한 내용이 많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재테크 책과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다 보면 결국에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즉 원칙은 같다는 것이겠죠. 결국 그것을 개인의 성향과 주어진 상황에 맞추어서 적용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평범한 개인으로서 열심히 저축하고 투자하고 일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과 함께 부자 되는 그날을 같이 하고 싶네요. 모두들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리뷰도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기 위한 원동력입니다. 감사합니다.